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. 서울교통공사 노조 임담협 연합교섭단은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참여자 1만 천여 명 중 73.4%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. 교섭단은 내일 열리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성과 없이 끝나면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파업 공표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. 그동안 노사는 10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인력 13.5%를 감축하는 문제를 두고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